자, 다음은 이제 로빈인데, 로빈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스케일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로빈이 이제 나미보단 좀센 쪽으로 나오잖아요. 초반부에는 사실상 이 루피, 조로랑 상디보다도 세지 않았나, 초반에는. 근데 지금 이제 니코로빈이 약간 나미보다는 센데, 지금 여기 게임상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공격하는 것도 좀 딜레이 타이밍이 좀 있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스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킬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게 뭐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두개 중에 하나 뺀 다음에 영웅의 힘 찾으면 되겠죠? 니코로빈은 전용 스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용 스킬이거든요, 저게. 아, 크로코다일이구나. 로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그쵸. 없어요. 아니, 페로나도 전용 스킬이 있어요. 일단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은지를 보고, 제가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스킬, 좀 제일 쓸만한 거를 강화를 이렇게 시켜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해놨네요.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나은 걸 하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영웅의 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로빈도 그 사용해보고 별로다 싶으면 필살기 위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 행동 묘사 한번 보자. 우와, 머리를 묶네? 안경도 쓰고요. 이제 머리를 풀고 안경을 쓴 상태. 이제 안경 벗고. 순서가 4단계구나. 머리 묶고, 안경 쓰고, 머리 풀고, 안경 벗고. 기본 건가 볼게요. 뭔가 되게 여성스러움 있잖아요. 로빈 스킬 자체, 로빈의 능력 자체가 그렇긴 한데, 약간 로빈의 능력은요, 모든 사물에 이제 자기 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건물에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손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꽃 형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근데 되게 얘가 딜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징그럽다. 강공격 콤보입니다. 이게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게 은근히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기. 이거 뭐야? 이거 약간 방어막인가? 그 다음에 약공격 다음에 강공격. 센데? 약공격 두 번에 강공격. 약공격 세 번에. 와, 뭐지? 좋긴 한데? 약공격 네 번에. 분신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공격 한 번에 약공격. 아, 와, 이거 세다. 강공격 두 번에. 하나, 둘. 와, 이것도 세네. 강공격 세 번에. 하나, 둘, 셋. 로빈도 세번 넣고. 필살기 한번 볼까요? 길을 모은다는 필살기 한번 볼게요. 필살기가 진짜 좋은 것 같으면 로빈도 마찬가지로 좀 필살기 위주로 갈까. 게이지 차는 거 진짜 엄청 안 차서 필살기가 엄청 세면 게이지 필살기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안 되는데. 형평성이 또안 맞잖아요. 여태까지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일반 평타 기준으로 가는 거. 그쵸? 초파만 좀 이례적으로 갔긴 했는데, 필살기 위주로. 이제부터 다시
그냥 별로 안 좋아도 그냥 똑같이 갈게요. 일단 패스해 갑니다. 이거 발이야? 그 다음에 2단 필살기. 아, 이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이거는 약간 다수적이 아니라, 그, 하나의 적만 상대로 하는 스킬이거든요? 대신에 거의 원킬일 거야. 원킬까진 아닌 것 같은데? 원킬인가? 근데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게. 오케이. 자, 제가 일단 초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필살기 위주로 그냥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좋더라도 안 좋은 거 그대로 갈게요. 그냥 스킬은 다 비슷하게 하고 한 상태로, 뭐 안 좋다고 해서 필살기 위주로 간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애랑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필살기 위주로 가진 않을 거고, 여기다가 제가, 아, 나 이거 안 봤네. 근데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팔을 전방으로 내뻗는 거였나? 아니면 그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발바닥 나와가지고 치는 거였나?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나왔던 것 같아. 이거 빼고 여기다 영웅의 힘을 차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이거 차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아까 전에, 아 맞아, 한 번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잡고선 던지는. 얘도 센데? 한 번, 두 번. 그쵸, 이게 이거 맞죠. 발바닥, 손바닥이네. 얘가 다수의 공격, 적을 공격하고. 데미지도 센데. 스모크하면 또 이제 안 걸려요. 필살기 두 칸짜리가 딱 이렇게 바로 앞에 있을 때 됐다, 걸렸다. 원킬, 이거 원킬일 거예요. 사실 이거 필피였을 때 한번 써봐야 돼. 사실 있는데, 맞췄나? 됐다, 사실 어딨죠? 됐죠. 걸렸는데 이거 자꾸 피하네. 맞았다, 잘했어요. 원킬은 아닌데 데미지 엄청나다. 얘도 조로급이네요. 저거는 대신에 이제 조로는 이제 한 명만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애들 다 잡았는데, 로비는 이제 한 명만, 오로지 한 명만 공격하는, 한 명한테 이제 모든 데미지를 몰빵하는 거죠. 집중시키는 거죠. 이거 앞 길 트기 참 좋겠다. 이거 길 트는데 좋겠네.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엄청 오래 걸려. 발은 좀 기괴한데? 다리가 나오는 거는? 반대편에. 됐어요. 이거 한번 써줄게요. 킬수 채워가지고.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로빈을 납치했던 조직이었죠? CP9. 아, 얘 이게 안 좋다니까. 공격에 딜레이가 있어요, 로빈이. 야, 진짜 엄청 많네. 여기 회피 써야겠다, 그쵸? 회피 쓰지 않으면. 보기 좀 캐릭터가 잘 안 보일 텐데.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참. 아, 병사한테 썼어, 이거를. 이게 뭐냐고. 이거 날렸죠, 하나? 다수의 적이 많을 이렇게 있을 때는, 뭉쳐있을 때는, 이제, 이 두 칸 필살기 말고, 이렇게 한 칸 필살기 쓰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근데 데미지 세다.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가. 어, 나. 이건 뭐지? 방어막인가? 이거 한번 돌려라. 돌렸어. 걸렸다. 기절시킨 다음에. 와, 이거 좋은데? 걸릴까요? 과연 걸릴까? 아, 또 이 병사야. 로빈 이거 피사기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갑성기. 아, GK에 피해야 돼요? 한 번 더. 나이스, 걸렸고요. 여기 좋다. 이거 걸리. 잡아가지고 던지는 거 이거 좋네요. 이거를 강화시키자, 편하게. 대박인데? 빠른데, 뭐? 뭐였지? 어, 안 걸렸어. 끝났죠? 어, 안 걸리네? 걸렸다. 구역 탈취 됐네요. 와, 내가 루피할 때 이 병사들을 진짜 엄청 안 잡았구나. 웬만하면 여기 오면은 지금 다 1800대 킬인데 루피 혼자 1300대 킬이었어가지고 길이 좀 적게 나왔을 수 있었겠네. 어차피 500킬마다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하나 차이긴 한데 1300대였으니까 1500대가 안 넘었을 때였으니까. 아, 왜 혀치지 자꾸? 구역이라도 정리를 해놔야지.
야, 제 파지 피스타 끝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방 먹여줍니다. 바로 끝났네요. 센터마한테 점프한다. 센터마한테 어디가니? 기절시킨 다음에요. 저 센터마한테 일단 피싸게 갑니다. 걸렸다. 한 방. 아, 근데, 아, 저기, 지원군 왔어. 여기 전력이 안 됐는데. 피하고요. 아, 이제 피하고요. 피하고 다음에 저쪽에 있는 얘한테 바로 2단 필살기 갑니다. 과연 풀핀 아닌데 한 방! 저 조루랑 비슷한데? 데미지가? 마틀란드 바로 가가지고 끝났어. 집어던지는 안 집히네. 아, 안 보여요? 아, 한 칸, 한 칸. 두 칸씩 보냈어. 잡아야 좋고요. 이제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마젤란한테 목숨을 걸고 맞을 거 각오하고 맞을 거 각오하고 2단 아니 야야 자 아 2단 피스타에 걸라고 하니까 지금 쓰면 아까운데 지금 쓰면 한 방 뜰 것 같거든요? 딱 걸렸다. 무슨 말이야? 이 능력 써서 안 걸려. 와. 그 자연계 능력자는 그런 식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로빈이 자연계에다가 허공에다가는 힘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연계에서도 아니 얘는 독인데 그래도 액체라서 가능하지 않나? 아니면 크로코다일은 가능하잖아요. 걔는 고체니까. 일단 다시 한번 갈게요. 일단 안 보여. 어디갔어? 지금이죠? 딱 걸렸어. 딱 걸렸어요. 이번엔 걸릴 거예요. 걸렸다. 한 방. 데미지 엄청 세다 진짜. 이거를 아카이누한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얼마나 될지? 근데 아카이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로? 데미지 체력이 많이 빠져야 돼. 로빈은 각성기 쓰면 안 되겠어요. 이거 쓰면 필살기 게이지 안 모이니까 오히려 나중에 풀리고 나면 막막해. 그렇다고 이거에서 무적인 것도 아니니까. 이거 피하고 여자라서 안 통해요. 남자한테만 통한다고 지금 펜폭을 먼저 겨냥해서.
나이스. 이분이 아, 야야야. 와, 쿠마가. 어우. 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콤보 한번 걸리면. 얘네한테, 얘네가 다수가 모이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행복이 저를 돌로, 돌멩이로 만들고, 나머지 애들이 막 때리니까. 그래서 무서워. 도플라밍고 한번 잡을게, 도플라밍. 잡을 수 있어. 뭐죠? 쿠마였나요? 미호크, 미호크. 미호크 체력이 없으니까, 미호크. 일단 얘네를 정리한 다음에, 미호크한테, 아, 저 쿠마가 도와줬네. 와, 진짜 제 쿠마가 아닌가 본데? 잠깐만요. 쿠마 입에서 레이저가 나왔나? 레이저 하는 중이구나. 지금 이 필살기, 북한 필살기를 그 대장한테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아카이나한테. 근데 일단 갈 수나 있으면 다행인데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불안불안하네. 내가 먼저 피해야 돼요. 아, 쿠마가 도와줘 자꾸. 제가 미역을 끝났고요. 한 칸만 더 있으면 돼. 필살기 하나로 쿠마를 끊는다면 피하고요. 너는 이걸로 끝나고요. 미역이 지금 누구야? 피자로 도망가고요. 아카이노한테 저거 독한 필살기 한번 써볼게요. 야야야, 잠깐만. 이 걸리면 안 돼. 어, 아카이노한테 갑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보세요, 제발. 어차피 못 끼는 거 아니야. 어, 제발요. 나이스, 걸렸어요. 과연 한 칸 까일까 이거? 와, 되게 많이 까인다. 저로보다 제가 지금 한 칸 필살기, 아, 두 칸 필살기 저로 스킬보다 센 것 같아. 필살기보다 얘는 일단 지금 로빈 못 깼어요. 지금 얘도 로빈도 만약에 제가 필살기 위주로 갔으면 가능했겠는데요? 아이템 안 먹어도. 2단 필살기로 한 명만 겨냥해서. 아, 여기까지. 로빈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체력 관리를 안 했어, 로빈은.